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깔끔한 여름 미니멀 코디 4가지 셔츠편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름에도 시원하게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긴팔 셔츠 고르는 방법과 꾸민 티를 낼 수 있는 필살기 코디부터 편안한 데일리 룩을 연출하는 꿀팁,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실제 코디 예시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름 미니멀 룩에 활용하기 좋은 셔츠 고르는 꿀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깔끔한 코디를 연출하기 좋게끔 셔츠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단순할수록 좋은데, 그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가슴 포켓, 버튼다운 카라, 단추라인 플라켓 등의 디테일이 없으면 더 좋고, 린넨 소재나 면 소재처럼 구김이 잘 가는 원단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미니멀 룩 셔츠는 셔츠 맛집 인스펙터의 113 이지케어 린넨 셔츠인데요. 원단은 린넨과 비슷한 텍스처의 폴리 100% 소재로 구김이 잘 가지 않아 관리하기가 정말 편하고, 미니멀 룩에 잘 맞는 단순한 디테일에 광택이 느껴지는 자개 단추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두께가 얇아 시원하면서도 비침이 심하지 않고, 체형 보정이 잘 되는 세미오버 핏이라 어떤 체형이든 부담없이 입기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컬러도 정말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금부터 4가지 메인 컬러를 활용한 미니멀 룩 코디 꿀팁과 코디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만 해도 시원한 블루 토론톤 코디인데요. 셔츠는 당연히 파란색 계열로 고르면 되는데, 연한 하늘색보다는 좀 더 채도가 높은 삭스블루 컬러로 고르면 확실히 시원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바지는 청바지를 매치하면 되는데, 셔츠에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연청보다는 무게감 있는 중청, 진청 데님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핏은 셔츠가 세미오버 핏이기 때문에 너무 슬림하지 않게 테이퍼드 핏, 세미 와이드 핏, 와이드 핏 중에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은 무난하게 무채색인 블랙 앤 화이트 조합으로 고르거나 같은 블루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비 컬러가 들어간 스니커즈로 고르면 시원한 느낌의 블루 토론톤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크한 느낌의 올블랙 룩인데요. 올블랙이라는 말 그대로 활용하는 아이템 전부 블랙 컬러로 고르면 되는데, 셔츠는 블랙 중에서도 약간 물이 빠진 느낌의 이런 차콜 블랙 컬러로 고르면 코디가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주기 좋고, 린넨 질감의 셔츠에 바지는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는 이런 TR 소재의 슬랙스로 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블랙 컬러라도 질감이 서로 다르게 매치하면 좀 더 센스 있는 올블랙 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은 깔끔한 디테일의 슬라이드나 가죽 소재의 블로퍼로 매치하면 시크한 느낌의 올블랙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무드의 미니멀 코디인데요. 우선 셔츠는 이렇게 밝은 라이트 베이지로 고르면, 바지를 크림, 그레이, 연청 등의 밝은 컬러와 함께 매치해 산뜻한 느낌의 토니톤 코디를 만들 수 있고요. 편안한 무드를 연출하기 위해 바지는 얇은 소재의 나일론 팬츠로 골랐는데, 밑단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르면 와이드 핏, 조거 핏 둘 다 연출할 수 있어서 좋고, 신발은 전체적인 컬러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레이, 베이지 계열의 깔끔한 운동화를 골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밝은 색감으로 포인트를 준 미니멀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정한 느낌의 미니멀 코디인데요. 셔츠는 삭스블루보다는 좀 더 연한 톤의 스카이블루를 고르면 시원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기 좋고, 바지는 면 소재의 반바지로 골라 매치하면 되는데, 밝은 크림이나 화이트 컬러로 고르면 확실히 꾸민 티를 내기 좋고요. 마지막으로 신발은 블랙 컬러의 가죽 로퍼나 쪼리로 골라 매치하면 단정한 느낌의 미니멀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깔끔한 여름 미니멀 코디 4가지 셔츠편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